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170페이지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13번째 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Nevertheless, a Monet's artistic style was well formed before his eye disease affected his vision. 이렇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서 재현된 그 그림의 어떤 색채라든지 어떤 디테일, 그 세부 사항들이 실제 모네가 그렸던 그 그림의 색채와 그 섬세함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s artist style, 모네의 예술적인 스타일은 was well formed, 매우 잘 형성이 되었다. 언제? Before his eye disease affected his vision. 그의 눈 질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력과 관련된 질병, 즉 백내장을 말합니다. 백내장. 그가 앓고 있었던 백내장이 그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미 잘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before라고 하는 것은 전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앓고 있었던 백내장, 그의 눈 질병이니까 눈병이에요. 눈 질병, 백내장이 그의 시력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미 잘 형성이 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orm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던데 앞에 있는 was와 합쳐져서 be 플러스 pp가 돼서 형성되다, 수동태가 되죠. 그의 예술적인 스타일이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 more important is that despite his failing eyesight, he continued to pai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구라고 보시면 삽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 해석하지 않고 제가 볼게요.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More important, 이즈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명사가 안 보여요.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거든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것만. 근데 여기서는 More important라고 해서 더 중요하다 이걸로 이제 시작해버리니까 이거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Is that 사실 이 that은 Is that 맞죠? 명사를 줬다. 그 다음에 Despite his failing eyesight가 이게 삽입입니다. 이게 삽입이에요. 대부터가 삽입이 아니라 despite부터 삽입이네요. 자,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더 중요하다. 원래는요. That he continued to paint is more important. 이게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more important를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도치라고 주어의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 걸 도치. 다시 한번, 원래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어순이에요. 그 말의 순서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뭔가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먼저 오고 여기가 주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뒤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다 우리가 도치라고 부른다. More important는 여기서 주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가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고요. His failing eyesight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감소하는 eyesight,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화가 보세요. 우리 화가들은 눈으로 보고서는 그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면 뭔가 나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펜이나 붓을 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모네라고 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시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스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스파이트는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어서 얘를 바꿔 쓰는 것은 인스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인스파이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is is when he painted
piece. 예술의 piece라고 하는 거 역시 그 작품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린 피스를 그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 지금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그래서 그가 린 피스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미 백내장을 앓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면 he continued to paint에서 2까지 제가 밑줄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 continue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one of his famous paintings of water lilies 그랬죠? 그러니까 수련을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나봐요. 그래서 수련을 그린 그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나와있던 림피스예요. 그렇죠? 림피스가 바로 그것이다. 됐죠? 이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one of가 또 나왔네요. one of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복수명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paintings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Monet created countless works that are still loved today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때부터 today까지가 앞에 있는 countless works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 that은 뭐예요? 관계 대명사.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왜? 관계 대명사 뒷문장이 어떻다고요? 뒷문장이 불완전. 불완전은 불완전이 뭔데? 그래서 뒤에가 뭐가 빠졌어요? 주어가 빠졌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맞죠? 그래서 모네는 수없이 많은,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카운터도 셀 수 있는. 근데 카운리스는 셀 수 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작품들이에요? There are still loved today.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오늘날에도 be loved, 사랑받는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요, many of his works. 그의 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are in museu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ound the world는요, 전 세계 곳곳,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around를 다른 단어로 뭘 바꿀 수 있냐면 all over 정도로 바꿀 수 있죠. all over. 그래서 all of the world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박물관에 그의 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If you get the chance to see more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 중에 더 많은 것을 볼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여기서 to see도 마찬가지로 앞에 the chance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 되겠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 그의 paintings, 그의 그림들 중에 더 많은 것을 볼 기회를 너가 얻게 된다면, look at, look at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다, 살펴보다, the emotions in them, 그것들 안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살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미가리킨 것은 밑에 나와있듯이 paintings를 가르칩니다. paintings, 그가 그린 그림들, 그 그림들에서 그림들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살펴봐라.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요. Claude Monet는 changed art forever 일단 끊으면 클로드 모네는 영원히, 그래서 forever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라는 뜻이니까 영원히 예술을 바꾸어 놓았고, 그렇죠? 바꾸어 놓았고,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that in every brush stroke 이게 됐죠? 그것을 볼 수 있게. 여기서 대시가 익힌 건 뭘까? 뭐 작품들이 되겠죠? 모네의 작품들이 되겠는데 여기서 대시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대시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체크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 대시 상당히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시의 쓰임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다. 어디에서? In every brush stroke. 모든 굿터치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혹시 되실까요? 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굿 하나하나의 터치를 갖다가 브러쉬 스트로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 에브리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에브리는 사실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있어요? 오를 만약에 우리 모든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비슷해요. 근데 에브리와 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에브리 뒤에는요 항상 단수 명사가 오는요. 복수명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에요. 그래서 every 다음에 그 뭐죠?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서 every brush stroke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게 strokes 이렇게 나오면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70페이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7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거의 모든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열심히 필기해가면서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계속해서 영상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또 교무실로 오시면 또 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원한다면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열심히 좀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